공주는 난데. 어? 나는 부여의 공주. 부여주다. 난 이 나라의 공주. 부여주다. 근데 이게 내가 하자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요? 감독님. 여기에 다 숨어 계셨어. 여러분 부여에 도착했습니다. 진짜 왕들이 여기 살만하네. 절이야. 여긴 절이다. 아, 스님들이 여기 살만하네. 이곳은 부여 정림사지입니다. 와, 너무 예뻐요. 사비도성의 한가운데 위치한 백제의 가장 중요한 사찰. 사진을 한 장 갈기겠다. 여기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시야가 탁 트이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꾸며놓은 게 아니라 진짜 찐 유적지들이잖아요. 자연스러운 멋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뭔가 백제요. 왕실 사람들이 먹었을 법한 대접받는 느낌으로 연잎밥을 먹으러 왔었는데요. 연잎밥을 빨리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갈비를 시킬 거고요. 연잎밥이랑 같이 시켜보도록 할게요. 사장님 여기 주문이요. 저것이 내 밥상에 진상될 연잎이구나. 잘 먹겠습니다. 반찬이 딱 진짜 10가지 정도 나오네. 진짜? 반찬 많네요. 와우. 여기 맛있겠다. 나올 때부터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. 오, 되게 특이하다. 예상했던 된장찌개 맛이 아니에요. 연잎을 벗겨보아라. 우와, 연잎 짱 크다. 이게 패션이 아니라 진짜 밥에서 연잎 맛이 나요. 찰진 느낌이 약간 약밥 같기도 하고. 돼지 먼저 먹어볼까? 식감이 되게 쫀득해요. 쫀득! 진짜 탱탱! 돼지고기 약간 퍽퍽하지 않고요? 아니요? 화낸 거 아니죠? 육질 장난 아니다. 와, 진짜 촉촉하다. 리콜로도 싹 바르는 맛이에요. 이거는 소바전. 맛있더라, 소야. 식감 완전 다르다, 돼지랑. 돼지는 약간 사르르 녹는 솜사탕 식감이고, 소는 쫄깃탱탱. 와, 근데 진짜 다른 거 안 들어가고 거의 고기만 있어요. 와,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. 녹아요. 씹어 먹어야 돼요? 꼭꼭 씹어 먹자. 맛있다. 매력이 너무 다른데? 쏴라. 야, 어우, 김치 시원해. 또 뭘 먹어야 되지? 양분튀김. 연근튀김 너무 맛있는데? 자기가 깨를 다 가져가서 그런 거 아니야? 봐봐, 깨 없어 이제. 아, 있어요. 사장님 깨. 자. 아니 아까 파 좋아한다더니 지금 딴 것만 먹어. 다 사정 있었어요. 근데 약간 느끼할 때 파채를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느끼해져가지고. 파풀 다 뽑아버려. 다 내 입으로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죠? 아, 이게 무슨 소스지? 영국의 미슐랭 셰프스타 박웅철이라는. 근데 저는 원래 떡갈비 만들면은 보통은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돼지고기의 그 녹는 식감이 더 맛있어서. 근데 여기는 한우 떡갈비 너무 잘해요.
백성들이 나를 위해 연잎을 진상하여 먹어보았다. 백성들아 고맙다. 잘 먹었다. 여러분 충남에는 뭐 보령 머드 축제도 있고 뭐 인삼 축제, 9월에는 백제 문화제가 있으니까 가을에 오셔가지고 백제 문화제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싹 축제를 즐기시고 떡갈비를 드시기를 추천합니다. 율 라떼, 율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또 먹어요? 예? 또 먹어요? 예? 건방지구나. 당장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거라. 셀프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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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빨리 얘기해줘! 어머! 물, 밥맛이요, 이거. 약간 파채 향이 남아있을 때 바로 옆으로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딱 달달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라떼 한번 먹어요. 밤밤밤. 밤라떼, 밤빵, 밤아이스크림. 즐겨보시길 바랍니다. 잘 먹었습니다.